결혼했었던 거 아니야? 아 무슨 셋? 아 무슨 셋째요? 나는 결혼하면 순정마을점 살 줄 알았는데 명랑마을. 난 시녀야. 우린 형제야. 여자들은 어쩜 저렇게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랍니다. 미주알, 고주알, 아주 사소한 것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. 그런데 미주알이 신체의 일부분인 것 아셨어요? 네? 아 정말요? 네. 아 저는 처음 듣는데요. 미주알은 순우리말로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자의 끝,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하나하나 낱낱이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. 아 그러면요, 이 고주알도 신체의 일부분인가요? 아닙니다. 고주알은 사전에 옳은 말이 아니고요. 미주알과 운을 맞추기 위해서 덧붙인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눈치 코치의 코치, 곤드레 만드레의 만드레도 같은 경우입니다. 제가 너무 그 미주알 고주알 여쭤봤네요. 아 오늘 배운 재밌는 낱말 미주알 고주알입니다. 아주 사소한 것까지 속속들이란 뜻으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항문 끝부분, 미주알을 비유한 것입니다. 요즘은 정작 이 미주알, 고주알 이야기해야 할 가족과는 이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와 함께 서로에 대해서 못다했던 이야기, 오늘만큼은 미주알, 고주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